샬롬, 행복한 모임 성도님들 지난 여름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운 여름이 언제 가나 싶더니 어느덧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낄 때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욱 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모임은 이 학기를 가을 말씀학교로 시작합니다. 9월 한 달간 펼쳐질 가을 말씀학교의 주제는 나는 확신합니다 입니다. 한번 힘차게 따라해 볼까요? 나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확신할까요? 정답은 내가 구원 받았음을 확신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지 온몸으로 경험해 보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확신 네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유하라, 누려라, 힘내라, 확신하라. 이 네 가지 구원의 확신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을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 첫 번째는요, 자유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가을 말씀학교 주제를 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전화 한 통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 나이 지긋하신 한 권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교회 가서 예배도 못 드리는데 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 권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가실 수 있죠. 라며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권사님께서도 이미 구원을 받았음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평생을 섬겨오셨던 교회에서 늘 예배 드렸던 그 예배의 현장에 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 늘 죄송하고 지금 내 모습을 돌아보며 천국 가기에 뭐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느껴지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 받았음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서보니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늘 죄송한 것은 물론이고 오늘도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고 또 마음으로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을 내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연약해서 매일매일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 안에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해요. 아들들을 대할 때면 인격적으로 때로는 모독을 하고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줍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저보다 인격적으로 훨씬 더 훌륭하신 목사님들은 어떨까요? 인격이 훌륭하신 목사님들은 저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합니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죄와 추함은 더 많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주님, 제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 선생님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무려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바울 선생님도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이 죄악된 본성, 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24절에 하나의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질문은 너무나도 중요한 인생 질문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 이 바울 선생님의 외침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이고, 나 망했구나. 나 평생 이제 사망의 몸을 가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비참한 탄식 소리로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요, 바울 선생님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졌는지 그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유일한 해결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단지 너는 죄 없다, 내가 눈 감아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 너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너는 죄에서 자유다 선포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자유하라, 자유하라. 이어지는 로마서 8장 3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다 하는 말씀이 아니라 죄가 없으심에도 죄가 있는 우리의 몸과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에 인류의 죄를 옮겨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어디예요?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죽으셨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 이 사실을 믿을 때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내가 직접 십자가에 죽은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죄 있는 육신이 심판과 형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육신이 심판을 받았지만 그 숨통이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직 변화되지 않는 이 몸 안에서는 여전히 옛 습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언제까지 남아 있을까요? 이 몸이 죽고 다시 부활할 때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와 늘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 죄를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 죄들은요, 이미 패잔병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죽기 직전의 패잔병들입니다. 그 승리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두 팔을 번쩍 들고 이렇게 선포합시다. 나는 자유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자유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죄에서 자유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며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모임 성도님들께 보내드린 이 말씀 노트 잘 받으셨나요? 첫 페이지에 말씀 노트 활용법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안내에 따라 이 페이지 자유하라 오늘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3페이지에 그 말씀을 그대로 옮겨 적으며 성경을 필사합니다. 그리고 10페이지의 기도문 자유하라 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한 주간 자유하라 선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잘 새겨지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아멘. 자유하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한 주간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말씀 노트 10페이지에 있는 자유하라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받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의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